오늘 이유 있는 판도라의 주제가 바로 집안 싸움 얘기입니다. 집안 싸움. 근데 집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. 있는 집안, 없는 집안. 장관님, 어디가 더 무서워요? 어디 싸움이? 있는 집안, 없는 집안? 있는 집안이 더 무섭지. 있는 집안은 이게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싸움이 무섭지. 그렇군요. 그렇지, 없는 집안이야 뭐 싸워봤자 생길 것도 없잖아. 하긴 드라마를 봐도 집에서 싸우는 게 더 무서워요. 그렇죠? 지금 정치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우선 있는 집안 얘기부터 해볼게요. 권력을 잡은 집안, 예, 여당 얘기. 윤리위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마음. 진짜 떠난 겁니까? 대통령은 당일에 관계를 잘 안 하려고 그러지. 아. 당일에 관계해봤자 덕될 것도 없고. 안 하는 척하는 거겠죠. 뭐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놈 뭐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.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석 달 만에 이준석 대표 곁을 떠난 거. 이걸 보면 윤심이 떠났다라고. 아, 그거는 뭐 윤 대통령 마음하고는 관계 없고. 박성민 의원 스스로가 아마 이준석이 하고 도저히 더 말을 맞추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본인이 내가 더 이상 이준석 비서실장으로 할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맞지도 안 하고 그러니 막 이 정도 했으면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지.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뭐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렇게 그래 하고 뭐 그 정도로 이야기했겠지. 그 뭐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겠어요. 진짜 마음이 떠났다까지는 좀 그런 과한 세간의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이런 거지. 내가 대통령이라도 지금 당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겠지. 불편하겠지. 불편하다. 제가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더구나 뭐 나토 같은 데까지 갔다 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에. 당이 하는 일이 대통령 지지도를 까먹는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, 지금. 아. 그러니까 당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, 저거. 저 여당 맞아. 이런 생각은 속으로 하겠지. 속으로는. 근데 그걸 뭐 표현은 못 하겠지만은 글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. 지금 여당 하는 꼴을 보면. 그렇게 생각하세요? 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? 뭐 그렇겠죠. 그 말씀 동의하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 유승민 의원이 경기 지사 나왔을 때 그 구집이 그렇게 김은혜 후보를 자출해가지고 의원직을 던지게 하고 내보내는 걸 보면은 예. 응어리 한번 친 걸 쉽게 못 푸는 스타일 아니냐 대통령이. 아니 유승민 의원하고는 어떤 응어리? 경선 때 응어리? 아, 경선 때. 이거 왕자 이거? 아이고,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뭐 이것저것. 아니 그때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다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갔다는 거는 윤심이 아니고야 그럴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이준석도 좀 저기 속을 새겼어요 그때 뭐 가출하고 그러니까 그 응어리가 아직까지도 꽤 그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. 그 마드리드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는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가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. 아 그럼 봄 반갑게 인사하지 뭐. 아 그래야 출국할 때 안 나갔으니까 입국할 때 나가야 되겠지. 다 명색이 당 대표인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바람에. 윤 대통령이 나토 갔다 왔다는 게 이슈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대표가 인사 나갔다는 게 이슈가 돼갖고 이게 오히려 그 또 마이너스예요? 대통령 표를 많이 까먹은 거지. 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나간 건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또 야박하게 그게 물색 없이 한 거지. 아 눈치 없이 한 거지. 아 그렇게 보세요? 원래 안 나가야 되거든. 나는 허례의식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소지 일관을 지키려면 입국할 때도 안 나갔어야지.